계단 한두 개 올라가려면 죽기보다 힘드니까. 좀 숨이 찼네. 그러고 이제 한 번, 두 번 넘기다가 많이 그런 일이 생기면 기능이 확 떨어지는 병원에 오시는 거죠. 이게 다 빠지니까 드는 걸 못하죠. COPD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. 진짜 나는 이러고 암을 돼서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. 폐활량이 한 60% 정도 남을 때까지 많이 망가져야 의사에 찾아옵니다. 누구한테 몰라. 누구한테. 베이지 컷스.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. 해발 8,848m의 에베레스트 정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비교했을 때 공기량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죠. 자, 이곳에 오르려면 산소통을 메고도 이렇게 거친 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런데 이 숨소리는 사실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 산악인의 것이 아닙니다. 바로 이 지상에서 COPD,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내뱉는 숨소리인데요. 자, COPD는 크로닉 옵스트럭티브 펄머너리 디지즈의 줄임말인데요. 이 우리말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불립니다. 이 이름도 낯설기 짝이 없는 이 병은 놀랍게도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. 그리고 국내에선 8위에 올라있는 흔한 병입니다. 흔하지만 잘 모르는 병. 그래서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야 알게 된다는 COPD,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병일까요?